안녕하세요. 상할모입니다. 오늘은 자몽을 가지고요. 쉽게 까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는 지인께서 자몽을 까는데 오랜 시간 걸려서 까시더라고요. 제가 까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자몽을 제가 좀 싸게 샀습니다. 자몽 이게 마트에서 요 사이즈가 한 개 1800원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게 노점에서 샀거든요. 이게 7개입니다. 이게 전부 5000원입니다. 야채용 수세미로 좀 문질러서 그냥 씻었고요. 깔 때는 이렇게 이쪽에 한번 속살이 드러날 만큼만 잘라주면 됩니다. 양쪽으로. 그리고는 이렇게 줄을 한번 꺼주고요. 위생장갑 같은 거 하나 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손을 이렇게 과감하게 집어넣었거든요. 이렇게. 이 하얀 거는 굳이 떼려고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이대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. 이거를 뭐 끓는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까도 이게 그 껍질이 잘 까지더라고요. 자몽 몇 개 까려고 물 안 끓이셔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뜯어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저희 지인께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서 그렇게 뜯으면 굉장히 그 시간적 손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.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. 알맹이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. 또 여기 사이에 있죠. 요 사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한 껍질을 이렇게 벗겨냅니다. 이렇게 벗겨냈잖아요. 그러면 또 이렇게 속살이 나옵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내면 됩니다. 여기도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음 껍질 벗겨내고 또 속살이 나오면 이렇게 벗겨냅니다. 자, 자몽 속은 이런 식으로 파내면 쉽게 잘 돼요. 이게 뭐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요. 밑에 그릇 받쳐놓으면 또 자몽 즙도 받아내면서 하시면 돼요. 버리지 말고. 자, 이렇게 해서 다음 속살 이런 식으로 뜯어내시면 돼요. 자, 드실 때도 집에서 드실 때도 이렇게 드시면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손님 접대용 하실 때는요. 손님 오실 때는 자몽 이런 식으로 담아내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뜯어 드시면 돼요. 이렇게 벼 물고 드시면 되거든요. 하얀 껍질을 좀 떼내고 먹겠습니다.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한 입에 쏙쏙 집으면 됩니다. 새콤달콤하면서 끝맛이 약간 쌉싸래요. 자몽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은 안 좋대요, 자몽이.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도 이 약, 자몽이 안 좋다고 합니다. 진짜 안 좋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이 자몽이 어느 약에서 안 좋은지 좋은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. 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일시적인 감기약 드시고 뭐 나서 또 감기약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는 건 그런 건 괜찮은데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자몽을 까서 이렇게 넣고요. 저는 여기 한 3개 정도 깠는데요. 설탕은 같은 양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. 거의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보관이 오래됩니다. 너무 곱게 갈지 마시고 한 반은 갈리고 반은 안 갈리게 하시면 돼요. 그냥 청은 조금만 해놓겠습니다. 너무 곱게 안 갈고 대충 갈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반은 갈리고 반은 안 갈려 있어요. 이제 병에 담아두면 됩니다. 이렇게 생과일청은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. 빨리 못 드실 때는 가끔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냉장고 문 열고 이게 눈에 띌 때마다 한 번씩 아래 위로 흔들어 주시면 또 괜찮습니다. 이쪽에 가육이 많이 떠 있는 곳에 이렇게 당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농도만 아래 위로 같이 맞춰주시면 저렇게 냉장고 넣었던 자몽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넣고요. 자,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탄산수 있으면 탄산수 넣으시면 이렇게 자몽 에이드 다 됐습니다.